波乱波乱。아, 소환할 때 이상이 있었다고? 아, 네. 닥터의 말에 의하면은 베올프 씨가 소환될 때 이상한 물결이 이 시대 이 지점에서 뭐 개축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에 보구가 해방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고. 나와 동시에 뭔가가 소환되었다라는 얘기는 뭐 답은 간단하지. 아, 역시 그랜델인가요? 틀림없겠지. 내 인생에서 뭐 소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존재라면은 뭐 그 녀석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뭐 그야 이름 없는 활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이름 있는 쪽이 낫겠지. 내 인생에 영광과 동시에 강렬한 사악함을 불어넣은 뭐 괴물이라면은 그 녀석밖에 없지. 그래, 그건 틀림없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사악함이었어. 사람이 보금자리에서 떠날 수 없음을 알고 의미도 없이 계속 죽이는 사악함. 영역 경쟁이라든가 생물적 본능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 하지만 그랜델은 이성이 있었고 지성이 있었어. 그리고 그냥 사악했어. 그냥 악 그 자체야 그냥. 그렇기에 나에게는 뭐 활용보다 무엇보다 뭐 그것의 존재가 위협적이었지 뭐. 활용은 자기 보물에 손을 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짐승. 그랜델은 뭐 사악함을 쾌감으로 삼는 뭐 삐뚤어진 괴물. 뭐 만일 내가 소환된 여파로 그것이 되살아난 것이라면은 퇴치해야만 하겠구만. 그러면 가보죠. 이 앞에 있는 오래된 성 부근에서 뭐 반응이 한번 소실되었어요. 보시면은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았어. 자, 가자 마스터. 이 세계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물이란 게 있어. 나에게는 그랜델이 그런 생물이고. 무인지경이네요. 아무도 없어요. 피냄새는 나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마슈, 너도 알겠나? 자, 아무래도 이 성의 인간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살해당한 모양이야. 이건 안 좋은데. 인간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성이 가까워져. 그 녀석이 완전한 성체가 되기 전에 서둘러 처치할 수 밖에 없어. 하지만 대체 어디에... 가까운 곳에 있어. 자, 마슈, 전투 준비. 숨통을 끊지 못했어. 지금 거는 키메라가 아닌가요? 그랜델은 그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변형시키는 부정형 마수야. 그렇기에 적을 추격하는 이 호런팅이 필요했던 거였지. 놈을 추격한다. 어쨌거나 따라와. 그건 그렇고 여기는... somebody help me! 도움! 저건... 도움! 기다렸어요. 지금 멈춰. 네? 어째서인가요? 아따, 가짜는 연구관 그만두시지 그랜델. 호런팅이 물어뜯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모양이라고. 아, 젠장. 가짜? 뭐 그런거지. 자, 간다 마스터.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적당히 할 필요는 없어. 인간 특공은 막혀? 또 놓쳤나. 괜찮아 아가씨. 이 성 안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든 절대 신용하지 마. 그리고 누구와 마주치더라도 놀라지 마. 저놈에게는 기억을 읽어낸 능력이 있어. 다음번에는 우리가 아는 인간으로 변장하고 나타날 게 틀림없어. 각오하라고. 여러가지로 괴로울 테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니바 나오시지. 똑똑.
나랑 같이 눈 사람만 아니 이게 전부 가짜란 말인가요? 아 그래 갑옷이나 옷으로 보는 건 뭐 변형시킨 피부야. 무기는 발톱이나 머리카락의 연장선이고 뭐 진짜 고약한 솜씨지 저거. 이래서 사약하다는 거야 이놈들은. 뭐 하지만 다행히도 입을 열기 전에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면은 뭐 그 읽어낸 만큼만? 아니다. 아직 이 체격에 적응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너는 왜 변신을 한 것이냐? 이미 다 밝혀졌는데 어째서 소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대체 무엇을? 너희를 자악하게 죽인다. 한 명도 남김 없이 잔인하게 죽인다.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혀. 그것이 그랜델을 그랜달답게 하는 요소야. 아이 말 갑자기 잘 되네. 자 예전에 그 성에서 인간의 혼을 개걸스럽게 탐했던 것처럼. 아이 시끄러. 그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어미가 한 짓을 들은 거겠지. 어?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엄마. 아니 잠깐만. 지옥 밑바닥에서 그 멍청이와 사이 좋게 지낼 준비나 하시지. 자 마스터 간드와 레이노. 죽음. 가면은 그랜델에게 안부 전해줘. 정말 뒷맛이 나쁘네요. 분명히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감촉이 너무나. 하지만 이걸로 끝났군요. 반응도 전혀 없어요. 차 돌아가죠. 마스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왠지 모르게. 이만 던져야 하나 더 남았더라. 어허 감이 좋구나. 아 과연 나의 마스터로구.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녀석은 아주 교활하고 끈질긴 생물이거든. 발악도 하지 않고 소멸을 받아들일 놈들이 아니야. 뭔가 냄새가 나는걸.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 좀 더 탐색을 계속해봐도 될까? 베올프 씨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문제 없습니다. 직감도 비랭크시고. 어디에도 없네요. 포! 포 씨? 포. 아래요? 아 그랬구나 진짜. 아 미처 생각을 못했어. 이 성에는 지하실이 있었나 보구만. 아이 가보자. 지하실의 구멍에 지하실의 구멍이 이런 장소에 뚫려 있었네요. 야 그 자식 죽은 것처럼 위장해고서는 이곳으로 도망친 건가? 그렇단 얘기는 니노. 막다른 골목에 몰렸구나. 야 이미 너그 엄마는 없어. 미국가 아니 내가 있어야 있어 마땅한 세계에 아주 그냥 쳐넣어주마. 이 베얼프 조금도 안 봐준다. 내 성격 알지? 봐주지 않겠다는 거는 이쪽에서 할 소리야. 내 놈을 죽였던 자의 기억 읽어냈어. 인솔! 끝이다 그랜델. 너는 소환될 일 없는 괴물이야. 두 분 다시 만나는 일은 없겠지. 아 이거 참 인생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녀석하고 만나다니 이거. 아유 어째서 너를 죽였던 자르는. 아니 나는 뭐랄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 그 활용은 그저 나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을 뿐이야. 내가 좀 늙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하기는 했지만 무섭지는 않았어.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그냥 든든한 전력을 갖춰지고 있어. 그리고 젊어. 그걸 간파하지 못했던 네가 멍청한 거야. 자 잘 가라 변장꾼. 나는 좀 더 그 뭐랄까 그 너는 뭐랄까 그 자기 자신을 좀 믿었어야 해.
네이노. 아, 이번에야말로 쓰러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모양이네. 야, 덕분에 보고가 해방되었어. 자, 앞으로도 맨손 격투에 능한 놈들이 튀어나올 거야. 그런 녀석들이 나타날 때는 나를 좀 기어달라고. 들고 계신 거는 장식인가요? 자, 그러면 돌아갈까 마스터. 아, 개선이다. 개선가를 부르자고. 그거 손에 들고 계신 건 장식인가?